우리 매형차인데 도와주세요. 왜 일부 약간 저기다 놓을까? 자, 그러니까 나중에 호족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 너무 땡큐야. 그럼 그 장사치로부터 받은 선의자 한 석하고 그거 지금 열 석이야. 바꿔 가는 거야. 엄청. 자,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호족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 너무 땡큐야. 선의자도 받고 정의자가 있어서. 그러면 집안에 어떻게 돼요? 열 석이 들어왔어. 그럼 열 석 가지고 어떻게 돼요? 돈, 어떻게, 이거 사채 누려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이게 돈이 없어서 양식을 얻으러 와, 빌리러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쌀을 갖다 어떻게 빌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매달 한 석씩 어떻게 돼요? 이자를 따박따박. 예? 그게 뭐예요? 맞아. 자, 옛날 고려시대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내가 호족이면 어떻게 돼요? 땅 짓고 형, 이게 신용의 힘이에요. 이게 신용의 힘이야. 그 지역에서는 그 호족이 어떻게 돼요? 신용 자체. 이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쌀이 창고에 쌓여있고 어떻게 돼요? 그냥 가면 저기 엄짱 되면 언제든지 쌀을 내줄 수 있는 집안이에요. 이게 신용이 그 지역에서는 딱 어떻게 확실히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땅 짓고 태양치는 장사지. 자, 돈 엄짱을 빌려주면서 장사치도 한다. 선의자를 떼서 이자도 받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엄짱이 뗀 상훈한 쌀을 갖다가 장사꾼들이 나한테 어때요? 이걸 일종의 맡기고 가는 거야. 그럼 그 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쌀을 갖다가 다시 일반 서민들한테 어떻게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열석에 대해서 매달 한 석씩 이자 따박따박. 야, 진짜. 그게 뭐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이쪽에 호족이 그 지역에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보통 언제 터지냐? 과도하게. 나중에, 어떤 이게 한 번씩 발생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흉년이 되면 그 흉년이 되면 없냐 쌀값이 천정부지 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이걸 이거를 장사꾼들의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선의자 뜨면서 쌀 갖다 주고 좋은 게 뭐냐면 나는 그 쌀을 갖다가 보관할 창고가 없어. 보관하고 그거 지키려면 돈이 되죠. 근데 문서로 갖고 있어. 우리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정도전이 어떻게 돼요? 그거 갖다 국법으로 어미 금지돼. 엄짱 발행하네. 네, 고려시대 때 이것 때문에 폐담이 장난이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폐담을 막기 위해서, 정말. 폐담을 막기 위해서 이걸 국법으로 금지돼, 조선시대. 그래도 그게 통학이 돼.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장사꾼 입장에서는 머리를 굴려. 아, 이게, 여기 있어, 이 종이. 이걸 내가 어떻게 10석인데 이걸 11석 주고 가져왔어.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돼요? 근거에다 차곡차곡 쌓아. 자, 왜 싸우냐? 장사꾼도 바보가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쌀값이 폭등을 할 때가 있어. 그때를 기다려.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 바꿔내기. 한 번씩 쌀깎이 폭등을 하고 끝까지. 그럼 장사 애들에게 이게 눈이 빠른 애들은 평시에 이걸 쌓아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폭등할 때 어떻게 돼요? 이걸 들고 어떻게 돼요? 호족한테 찾아가. 그리고 쌀로 받아줘. 자, 이게 저기 100석짜리야. 이게 100석짜리, 이게 화폐, 저기, 엉짱. 신용짱. 이게 뭐예요? 1000석짜리 신용짱. 요거는 뭐예요? 10석짜리 신용. 보통 십진법으로 해서 많이. 수표하고 똑같아요.
장사하는 애들이 차곡차곡 싸놔. 일부러 싸놔요. 네. 쌀값이 한 번씩 폭등할 때가 있어요. 그 쌀값이 언제 폭등할까요? 딱 세 가지 경우. 전쟁이 일어나요. 두 번째. 자, 이게 너무 당연하죠? 가뭄이나 저기 폭풍을 홍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어서.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천재지변. 그러니까 홍수도 가뭄 홍수도 천재지변인데 그러니까 지진이나 태풍 같은 걸 할 때 이게 전염병 같은 게 있구나. 그러면 이때 어떻게 쌀값이 폭등을 해요. 장사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야. 왜 다 계산을 하고 한 거야. 얘네 고리 있을 때 이미 다 겪었어요. 옛날 사람이라서 이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장사꾼들이 어떻게 차곡차곡 까놨어요. 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쌀값이 폭등할 때까지. 그럼 한 번에 주기적으로 이게 걸려요. 전쟁이 걸리든지, 아니면 저기 흉작이 걸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뭐지? 천재지변이 걸리든지, 뭐가 하나 걸려요. 세 중에 하나가. 그럼 이때는 어김없이 어떻게 해요? 쌀값이 폭등을 해요. 쌀값이 어떻게 돼요? 평화로울 때에 10배 이상까지 뛰어. 이때를 기다려요. 그럼 어떻게, 보통 이때 사단이거든요.